어떤 상태인가, 어떤 입장 견제하는가를 물어주셨는데, 제가 사실 국방부 당국자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책임있게 말씀드릴 그런 위치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출입기자로서 좀 과언점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국방부에는 원스타가 책임자인 전자권 전환 추진단이 이제 구성이 돼서 주한미군 쪽하고 정기적으로 계속 접촉을 갖고 전환 작업을 착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 전자권 전환이 연기화가 된 그 어떠한 움직임도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주한미군도 참모사령관이 이제 어제 그 한 상공회수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12년 전자권 전환 이후에도 해군산은 확실히 보장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전작권 전환돼도 안보상 문제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이제, 그런 의미죠. 예정대로 추진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이제 그 국방부 쪽에 이제 그런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미당국이 공식적으로 합의해서 이제 발표를 했고, 진도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군수님께서도 여기 초기부터 인발부가 이제 관여가 되셨던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물으면 자기들은 이제 집행자일 뿐이기 때문에 정책 결정에 따라서 이제 움직일 뿐이기 때문에 그 어떤 전자권 전환이라든지 아니면 연합사회치 그 원위치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니까 위에서 풀어달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인태에 들어온 질문은 그 전작권 이양과 한미합의 해체 재협상이 안 되면 국방부 장관, 육해공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등 예비역 장성 및 국가 원로 여러분들이 백악관까지 행군하여 오바마 대통령 정부와 협상할 의향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질문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 말에 전작권 전환이 한참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우리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하신 10분이 그 당시에 별사령관을 예방해서 전작권 전환을 중지시켜달라고 연기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그때 우리 별사령관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추진하고 국방부 외교부가 추진하고 여당 정부가 국회가 추진하는데 별사령관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미국에 요구할 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이 문제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의지를 가지고 이걸 해체하기로 추진을 했으면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그러면 지금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 연합사 문제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시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지난번에 국회 국방위원장이 샤프 사령관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오키나와 미군기지를 갔다 와서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전 한미연합 해체돼도 앞으로 주한미군 한미동맹만 튼튼하면 문제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이 그냥 본인 생각으로만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이 전작권 전환 문제는 분명한 통수권자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국가를 유지하는 데는 안보태세와 국방태세가 있습니다. 안보태세는 전쟁을 억제하는 태세요. 국방태세는 전쟁 억제 시피해서 이 전쟁이 났을 때 군사적으로 대비하는 태세입니다. 따라서 안보태세는 우리가 총력 안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안보태세는 군만의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 예비역 장군님들의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 국가의 총력 안보태세, 여기는 정치인의 역할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통수권자가 있습니다. 한미연합 해체 문제는 분명한 통수권자의 문제입니다. 미국에 가기 전에 우리 대통령에게 가서 담판을 하고 우리 대통령께서 이 의지를 표명하시도록 우리 예비역 군인뿐만 아니고 여기는 모든 우리 국가의 이 영향을 미치는 분들이 대통령의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윤 교수님. 예. 그 전작권 전환이 한미동맹 강화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작권 전환은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 한미동맹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전작권 전환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노무현 정부가 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울고 싶은 사람한테 땀을 때려준 거는 노무현 정부고 미국 정부 자체가 갖고 있는 뭐랄까요? 그 한반도 정책 아니면 더 큰 세계 전략의 변화 속에서 초래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주한미군의 일방적 재편이라는 것도 노무현 정부가 초래한 게 아니라 그 부시 정부가 갖고 있는 9.11 테러 이후에 생각하는 세계 전략 속에서 비롯됐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까지도 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는 그러한 방향을 모르고 우리 스스로 거기에 그 화를 내는 그런 상황이 초래됐다고 보는데 저는 전작권 전환에 있어서 우리는 잠깐 시기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저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어떻게 만드느냐의 문제입니다. 세계적 트렌드를 보면은 예를 들면 주일 미군, 미일 동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과거에 이제 병렬적으로 자위대와 주일 미군이 다른 그런 전시 작전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병렬적으로 갖고 있었는데 최근의 경향은 일체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코타라는 그 공군기지 내에 자위대 사령부와 주인공 공군사령부가 같이 있습니다. 즉 같은 사령부 기능을 갖추면서 사령타워 기능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육군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지금 전작권 전환 이후에 병렬적인 독립적인 전작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호간에 아주 유기적으로 될 수 있는 전작권 시스템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저희의 관점이고 전작권 전환 이후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연합적인 전력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내용이 아마 좀 비밀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은 처음에 초기에 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미국의 시야는 제가 보기에는 공군 외에 해공군 외에 지상군은 거의 한국으로 빠져나가겠다는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부시 정부가 갖고 있었던 즉 지상군은 한반도로부터 빼고 해공군 중심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덕트린 속에서 나온 산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오바마 정부는 그 과거에 부시 정부가 너무 많은 지상군을 줄이다 보니까 이라크에서도 실패하고 아프간에서도 실패하고 그래서 지상군 10만 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주한미군, 지상군 중심의 지상미군의 감축은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주한미군이 계속해서 남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남은 주한미군, 지상군과의 어떤 연합적인 전력 상황, 지상에서의 원활한 전력을 만들어내는 전작권 문제와 관련돼서 효율적인 체제를 만들어내는, 내용을 만들어내는 문제가 사실 저희한테 더 중요한 문제다. 시기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만약 우리가 연합적인 전력체, 효율적인 연력, 일체화된 지휘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내년이라도 가능한 것이고 또 그것이 안 된다면 2020년, 2030년도 안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기의 문제가 아닌 내용의 문제로서 저희가 좀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미숙 기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